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어제보다 더 무더운 가운데 오후부터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전국이 폭염으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4.7도까지 올랐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도 열대야 기준인 25도 선을 훌쩍 넘어 2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3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대구와 경북에는 일주일 넘게 폭염 경보가 이어지며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식을 줄 모르는 열기에 정말 하루 종일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기 불안정도 심해져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 경북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영향으로 습도가 더 높아져 무덥게 느껴지겠고요. 오늘도 물을 자주 드시고 실내에 머물며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계속해서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33도 선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민간의 처리를 위탁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폐수 불법 방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위탁업체는 내부 직원과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도 부인해오다가 무단 방류 영상이 공개된 뒤에야 잘못을 시인했는데요. 경주시는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지만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맨홀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버려집니다. 액체가 나오는 관로를 따라가 보니 소각장 폐수를 저장하는 건물 지하 저수조로 이어집니다. 이날 밤 1시간여 동안 버려진 양은 대략 24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어느 날부터 땡꾸러기가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고 폐수 저류조에 약간 많았다가 적었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의심했는데 설마 이렇게 확 버릴 줄은. 폐수 불법 방류를 목격한 건 내부 직원들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전부터 폐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지만 최근 들어 악취와 거품이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거품이 골짜기를 뒤덮습니다. 거품이 이 청을 쌓죠. 청을 쌓고 특히 새벽에 주민들이 이제 목격을 하거든요. 예, 운동하면서 목격을 하면 여기에 거품 산을 이루고 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달 14일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운영업체는 불법 방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발뺌했습니다. 소각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는데 14일 날 또 밤에 또 방류를 했어요. 방류 영상이 공개된 뒤에야 위탁업체는 설비 일부가 파손돼 지하실이 침수됐고 그 과정에서 폐수를 우수관으로 방류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경주시는 위탁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행정 처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폐수가 무단 방류되는 것은 지금 증거 자료에서 확실하기 때문에 그 결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에 따른 알맞은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경주시 쓰레기 소각장은 이전에도 폐수를 불법 방류하고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내보내 행정 처분을 받고 위탁 업체까지 바뀌었지만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터진 겁니다. 환경단체는 경주시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적 피해를 입으면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사망에 이르면 5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이며 피해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야생동물 포획 활동이나 무단 입산, 로드킬 사고와 바이러스성 질환은 제외됩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보상금 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1,052건, 5억 3,200만 원이 지급됐으며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89%로 가장 많았고 시기별로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대부분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지역 사과 주산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 결과 탄저병이 예년보다 열흘 정도 빨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등록된 약재를 집중 방제하고 병든 과실은 조기에 따내 전염을 막는 한편 산간과수원에서는 잎에 조기 낙엽을 일으키는 갈색 무늬병도 철저히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과 탄저병은 과실이 익기 시작할 때부터 흑갈색 반점이 생기면서 열매를 부패시키는데 올여름 긴 장마와 폭염으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숨막히는 노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1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씩 휴식하도록 법으로 보호받는다지만 사업주 눈치에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고용노동부 지침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적으로 고열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우체국 집배원, 경주 우체국에서 일하는 원동훈 씨는 집배원 결혼으로 배달 구역이 한 곳 더 늘었습니다. 여름 겨울용 구분 없는 헬멧은 작업 3시간 만에 이미 땀으로 묵직해졌고 오토바이 엔진 열기가 다리로 바로 뿜어져 나와 땀띠 흉터가 곳곳에 생겼습니다. 3시간 넘게 일한 집배원 제복은 이렇게 땀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주의보나 경보 같은 폭염특보에는 고용노동부가 1시간마다 최대 15분씩 쉬라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에 쉴 곳도 마땅치 않아 현실에선 권고사항은 무용지물입니다. 열기가 가득한 아스팔트 길에서 마시는 물 한 잔이 전부입니다. 두 명이 안 나오는 상태라서 김배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시안에 쫓아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배달해야 4시, 4시 반 돼야 배달하고 끝마쳐서 우체국 귀국하면 또 내일 구분 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제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사정은 마찬가지. 포항 제철소에서 지난주 땡볕에서 일하던 50대 작업자가 근육 경련으로 쓰러졌습니다.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근로자가 직접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옛날부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걱정을 하고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많다고 봅니다. 포항 제철소에서 질소 탱크 하청 제작을 하는 정영수 씨도 에어컨이 나오는 컨테이너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은 폭염특보 없이는 점심시간 제외하고 하루 최대 1시간에 불과합니다. 작업 현장이 협소하고 들어갔다 옮기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잠깐 이렇게 쉬는 거 말고 길게는 쉬면 작업이 진행이 잘 됩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포항지부가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온열 증상 작업자는 5명. 노동 현장의 폭염 대책으로 내놓은 휴식 시간 보장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현장에까지 와닿기에 역부족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에서 서울 강남 간 수서 고속철도가 9월부터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SRT에 포항 동해선과 창원 경전선, 여수 전라선 등 신규 노선 3건의 노선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과 수서를 오가는 고속철도가 9월 1일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포항 시민의 열차 환승에 따른 불편과 이동 시간이 절감되게 됐습니다. 포항 야구장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돼 내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포항시는 전기차 충전 공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 포항 야구장 입구에 260kW급 초고속 충전기 4기를 설치했습니다. 내일부터 운영되는 충전소는 시민들을 위해 24시간 개방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로봇이 실생활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요즘 민간 분야가 아닌 공공 분야에서도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구미시가 로봇 공무원을 임명했는데요. 물론 아직은 사람에 비해 한계가 뚜렷합니다만 문서 배달도 하고 청사 안내도 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미시 청사 2층 문서실 앞에 로봇이 서 있습니다. 직원이 문서를 넣자 문을 닫은 로봇은 어디론가 향합니다. 사무실 앞에 도착해 문서 받을 담당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로봇 주무관이 서류를 들고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수령해 주세요. 문서 배송을 맡은 이 로봇은 구미시 1호 로봇 주무관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로봇 주무관을 도입하기도 했는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구미가 처음입니다. 기존 로봇과는 달리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1층부터 5층까지 옮겨다니며 일합니다. 청사 안내와 홍보 기능만 하던 다른 행정관청 로봇과 비교해도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로봇 주무관은 청사 내를 누비며 문서 배송 및 시정 홍보를 담당하며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민간 중심의 로봇 분야가 공공 분야로 확대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시가 도입한 로봇은 국내 서빙 로봇 업체가 구미의 로봇 완제품 제조업체와 협력해 만들었습니다. 청사 내에서 업무를 위해서 이제 많은 물건들을 날라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제 서류를 가지고 결제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이 이제 전달을 함으로 해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결제 서류를 들고 갔을 때 또 이제 어떤 결제된 부담감? AI 기술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사람 대신 로봇이 이제는 행정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특구가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우수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포항은 지난 2019년 특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약 2조 원의 기업 투자가 이뤄졌고 오는 2027년까지 12조 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선도 기업을 비롯해서 솔루엠, 미래세라텍 등 중소기업들의 투자도 함께 이끌어내면서 소재에서 부품까지 생산하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29개 특구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어제 포항시청을 찾아 2,700만 원 상당의 마더박스 110세트를 전달했습니다. 마더박스는 신생아 체온계와 젖병, 휴대용 기저귀 패드 등 육아용품 14종으로 구성됐습니다. 에코프로는 출산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3년째 마더박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포항시는 공무원들이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마더박스 세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개별공단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정비사업에 들어갑니다. 이번 사업은 공단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35억여 원을 들여 저류조와 폐수처리시설, 진입로,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14곳을 정비합니다. 경주시는 공단 내 공공시설물 보수를 마치는 연말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 모니터링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전국이 폭염으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4.7도까지 올랐는데요. 열기는 밤사이에도 식지 못해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열대야 기준인 25도 선을 훌쩍 넘어 2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일주일 넘게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낮 기온이 36도를 넘나들며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식을 줄 모르는 열기에 정말 하루 종일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기 불안정도 심해져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 경북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많은 곳은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8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영향으로 습도도 높아져 더 무덥게 느껴지니까요. 오늘도 물을 자주 드시고 실내에 머물며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6호 태풍 카누는 느리게 북상 중이며 일본 남부를 지날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경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열대야 기준을 넘어선 곳이 많습니다. 낮에는 대구의 기온 36도, 경산은 오늘 낮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가 예상됩니다. 안동의 기온은 오늘 25도, 문경은 23도로 시작해 낮에는 안동과 문경 모두 35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도 후텁지근하게 시작합니다. 포항은 현재 28도로 출발해 낮에는 36도 전망됩니다.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33도 선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